골 벗어나면 왼쪽 밀고 들어옵니다. 아, 약간 수비가 좀 헐겁습니다. 네, 심상민 크로스 갑니다. 수비딩 좀 측면에서 이 크로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. 안델손 두 경기 연속 골에 두 경기 세 골입니다. 아 이거는 지금 수원전선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. 아, 시간이 없어요. 또 징크스의 발목을 잡히는 건가요? 그렇죠. 네. 안델손의 세션 6호 골이 작렬이 됐습니다. 아, 이 징크스뿐만 아니라 그냥 징크스의 발목이 아니고 아예 구렁텅이에 빠진 지금 수원입니다. 아,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. 자 수원은 설사 징크스의 발목이 잡히더라도 최악은 피해야 된다. 패하진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최악이고요. 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 이제 네. 추가 시간에 터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수원의 수비진이 후반전에 집중력을 잃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충분히 찬스가 있었는데도 말이죠. 네. 아, 그러니까 클리어를 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. 보실까요? 아, 높이 여기서 안델손 잡아놓고 은별슈퍼팅. 아, 네. 네. 그 이전 장면에 심상민의 크로스가 올라오는 것부터 사실은 좀 막아줬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었고요. 아 이거 안데손의 지금 이 움직임은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자 이게 역전골이 됐습니다. 추가 시간에 터지는 안데손의 역전골. 아 영균 선수의 표정이 네, 안타깝습니다. 네. 어렵다고 아, 보는 거죠. 이 선제골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던 네. 수원이었는데요. 네.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고 후반 부분의 동점골 그리고 추가 시간에 추가골을 허용하는 수원입니다. 경기가 또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 네. 자, 지금은 왜냐하면 안델손 선수 골을 넣고 관중차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줘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예. 재판들의 지금 합의가 좀 네. 필요했었던 부분이에요. 지금 경고가 주어졌어요. 거기에 대한 부분.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추가 시간이 다 거의 다 지나간 상황인데 네. 자 이 장면이었죠. 네, 한동안 넘어서서 네. 이제 관중소로 달려 들어왔는데 상황을 여기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. 그렇죠. 네. 네. 역전골. 중요한 건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을 주느냐. 그렇죠. 그렇죠.